현재 KFB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만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인데요. KFB의 마스코트, 창업주이신 커넬 할랜드 샌더스가 처음 치킨계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업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젊은 시절 샌더스는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었는데요. 패기와 열정으로 도전했지만 결국엔 사업마다 실패, 실패, 실패. 하지만 샌더스는 실패에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 사업 당시 인기를 끌었던 미국 남부식 닭고기 튀김에 집중했는데요. 이게 이 맛은 괜찮았는데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서 큰 이윤을 남기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주방에 살다시피 하며 조리 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결국 샌더스는 자신만의 치킨 조리법과 비밀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샌더스는 본인이 개발한 마성의 치킨 조리법을 판매하기로 계획, 영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 당하기 일수, 그렇게 샌더스가 거절당한 횟수는 무려 109번도 아닌 1009번. 아유, 와, 고생하셨네. 10번만 당해도 상처받는데 1009번은 1000번째 됐을 때 뭐 기대도 없이 들어갔겠네. 하지만 샌더스는 1000번이 넘는 거절에도 꺾이지 않고 낡은 트럭에 요리 도구를 싣고 트럭에서 숙식하며 계속 본인의 조리법을 영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52년 마침내 귀인이 등장. 사업가 피트 하우먼을 만나게 되고요. 하우먼이 샌더스의 조리법을 구매하기로 결정. 그렇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전문점 KFB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샌더스 옹의 나이는 62세였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다. 1009번의 거절 끝에 성공을 거머쥔 샌더스. 그렇게 그는 치킨계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